집안의 거울이 깨진 건 당연히 누구나 안 좋다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깨진 거는 그냥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거라도 버려야 돼요. 조금 깨진 거는?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아주 모서리가 조금 깨진 거 버려야 돼요. 무조건. 집안에 누구나 거울은 하나씩 놔두잖아요. 네. 근데 이 거울의 위치가 또 놔두면 좋은 곳이 있고 안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집안에 거울이 여기 두면 안 되는 것과 여기 두면 집안에 좀 기운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울을 이 집에 들어올 때 이 현관에서 딱 열고 들어올 때 거울이 딱 정면에 있으면 안 좋아요. 왜? 이 신도 그렇고 귀신도 신이잖아요. 이것들이 반사적으로 해서 튕겨서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좋은 기운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나쁜 기운을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크지 않고 상반신 정도만 보이는 게 이게 내가 들어오면서 나의 오른쪽에 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나한테 금전운을 불러올 수 있고요. 들어오는 길에 오른쪽에 이제 그러고 이게 왼쪽에 있다 그럴 때는 나에게 귀인줄이 많이 연결되라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거울의 위치에 따라서 정면에는 절대로 안 좋은 거고요. 또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가 잠을 잘 때 나를 비추는 거울.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호텔처럼 꾸민다고 하고 천정에 있는 분도 있대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안 좋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방이 커 보인다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런 건 안 좋고요. 화장대 놔두는 경우는 많잖아요. 네, 화장대는 괜찮습니다. 화장대는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걸 또 침대가 보이게는 놔두면 안 된다? 내가 잠자는 나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게끔 이렇게 하면은 안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는 시간 동안에 그 기운을 뺏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화장실에 다 거울이 있잖아요. 네. 네, 화장실에 거울이 있는데 막 물 때가 진 경우도 많고 물을 샤워하면서 물을 뿌리는 경우도 많은데 화장실에 거울은 깨끗하게 잘 닦아내는 게 좋은 거예요? 거울은 일단은 깨끗하게 항상 투명하게 유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경을 좀 쓰시면 좋아요. 예, 풍수적으로 그거는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게 때가 끼고 어지러워도 한데 물때가 끼고 했는데 거기서 좋은 기운을 보고서는 내 모습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때를 껴놓으면 안 되겠죠. 네, 항상 목욕 후에 뒷정리를 잘 하시고 좀 머리카락 같은 것도 내가 한 번만 부지런하면 되니까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도 우리들은 뭐 칙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러면 집안의 거울이 깨진 건 당연히 누구나 안 좋다고 많이들 알고 있죠. 깨진 거는 그냥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거라도 버려야 돼요. 조금 깨진 거는?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아주 모서리가 조금 깨진 거. 예, 깨진 거는 무조건 이가 나간 거. 그릇도. 예, 너무나 비싼 건데 뭐 살짝 이가 나고 살짝 금이 가고 물은 안 새고 버려야 돼요. 무조건. 어떤 이유죠? 네. 일단은 그릇이라는 것이 온 것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 주방에 가보면 알겠지만 모든 것이 엎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릇마다 나는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릇을 일단은 엎어서 말리지만은 씻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정리할 때는 항상 바르게 세워놓습니다. 모든 그릇마다 이 컵마다 복이 내리라고. 그것도 풍수의 하나예요. 아 실제로 그러면은 이걸 그릇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런 걸 말릴 때는 엎어뒀다가 그렇죠. 놔둘 때는 세워서 네. 겹쳐놓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겹쳐놓는 건 괜찮은데 항상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쌓아놓지 이걸 엎으면은 그렇잖아 우리 주방의 모든 것이 밥을 먹고 복을 먹고 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복소복 잘 내리시라고 복을 내리시라고.